쿠팡에서 미밴드 5를 시켰는데 하루 만에 배송이 왔습니다. 금액은 39,900원, 4만원, 4만원 돈이고 배송은 무료배송, 무료배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배송이 왔죠. 이걸 밤에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다음날 오후 5시 전에 배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로켓 배송이긴 해요. 비닐의 형태로 왔고 미밴드5가 박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요만한 비닐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 부피도 작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한 손으로 뜯으려니 조금 어려운데 예, 지금 한 손으로 뜯으다 실패를 했고요.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이렇게 미밴드5가 빼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자는 이 정도 크기고요. 제가 미밴드2를 이용했었는데 이제 이게 발목을 풀려도 시간이 안 보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화면이 흐려가지고 엄청 눈을 자세히 대고 봐야지 시간이 보이고 지금 엄청 희미하게 보이시죠? 이게 또 이렇게 간단히 대충 보면은 시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람용으로 알람 진동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밴드5가 보여서 미밴드5를 주문했어요. 샤오미 미밴드5를 살까 아니면은 어메이즈핏 GTS나 GTR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메이즈핏 GTR이랑 S가 곧 2020년 한 9월 이후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고 해서 먼저 우선 이제 미밴드5가 좀 저렴하기도 하고 두 개의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가 조금 포지션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주요 기능들이 적혀 있고요. 컬러풀 스크린, 방수, 심박이나 이제 수면 모니터링, 스트레스 모니터링, 이제 뭐 밑에 보면 생리 관리 이런 게 조금 적혀 있고요. 박스는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능들이 적혀 있죠. 뒤에도 간단한 내용들이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뜯어볼게요. 정말 한 손으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봉인지를 떼고요. 제품 뜯어 놓은 화면은 이런 박스에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과 제품이. 여기는 스트랩과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시리얼 넘버 같은 스티커 같습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걸 보니까 충격 방지 완충용 것 같고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우리 미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들어있습니다. 미밴드5에는 자석의 형태로 이 스트랩을 빼지 않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알맹이만 빼가지고
충전을 하는 충전 선에다가 꼽아야 되는데, 이제 미밴드 5부터는 이 알맹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충전기만 부착하면 됩니다.